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의 기준부터 알아보고 네. 가죠. 자, 일단 오늘 오전장에도 시장이 약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테마주, 섹터별로 그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와 테마주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의 기준이 뭐냐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단 한 가지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도 그 섹터 안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주도주 매매를 할 때 다른 말로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장주를 필두로 2등주, 3등주가 형성이 되면서 대장주와 키 맞추기로 하는 섹터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이 주도주가 아닌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단기 급등을 하는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기간도 늘어질 뿐더러 매매에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는 주도 업종 내에서만 매매를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죠. 계속 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넥스란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다시 하여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전부터 저는 사실 이 바이넥스란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넥스란 종목은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사실 최근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이 생물보안법은 미국 사람들의 개개인의 건강과 정보 등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생물보안법이 사실 이슈가 되는 게 최근 불거진 중국과의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25일 날요. 미국 하원에 제출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 생물보안법 이슈 관련주의 대표주자인 바이넥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일단 기존의 CDMO 시장에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꽤 많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생물보안법이 실행이 되게 되면요. 기존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중국 기업들이 이 CDMO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빈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이넥스를 필두로 여러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바이넥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한번 기모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 바이오 관련주의 성장세와 이제 맞물리면서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해주면 이전에 형성된 강한 저항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지지 라인을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 일단은 급등이 나왔는데 추후 이번 주 내에 이 지지라인 부근으로 지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공략할 재료적인 모멘텀과 대내적인 여건상 충분히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 비만 치료제 이슈가 시장에서 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장에서 여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재료의 크기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펩트론도 그랬고 뭐 삼천단제약도 그랬고 대장이 여러 번 바뀌고 2등주, 3등주가 대장 종목들의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그 테마의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제품 싹센다라는 이 비만 치료제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싹센다가요,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면서요, 이 블루엔텍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가 됩니다. 이 싹센다를 국내 약국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 일단은 제가 오늘 왜 브리핑을 해드리냐면, 다른 펩트론이나 이제 삼천장제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권에서 너무 급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자세하게 풀어드리진 못하지만 펩트론과 삼천장제약을 이제 기업 재무제표나 앞으로 미래가치에 따른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점점 단기 고점 지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권에서 되게 오랜 기간, 약 1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바닥권에서 오래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 추세 전환을 시도해줬습니다. 이러한 비만 치료제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대장급 종목이랑 키 맞추기를 했을 때 좀 더 그 효과가 증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800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 중인데, 지금 장기 이평선이 일봉상 120일선 부근이죠. 15,000원만 지지해준다면 지금 현재 상승 1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15,000원 부근만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이 싹센다 이슈로 인해서 2차 상승 파동을 기대해볼 수 있는 지금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장 움직이는 이슈 중에서 제약 바이오 쪽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넥스였습니다.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을 주셨고, 두 번째는 블루엠텍이었죠. 비만 치료제 이 삭센다 관련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가격 라인도 설정해 주셨으니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이슈 브리핑에서도 살펴본 업종입니다. 이제 식품 관련 주인데,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보면 그 앞서 음식료도 굉장히 큰데 수산물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그런 면모, 퍼포먼스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방송에서 이제 방송 중에 4조 산업과 4조 내림, 요 4조 그룹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꽤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침에 식품 관련주가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조 내림을 필두로 밑에서 4조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4조 내림의 경우 재무적으로도 되게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형성된 식품 관련주 중에요, 특히 4조 대림의 경우에 12개월 선행 PER이요, 5배에 불과합니다. 또 강화된 펀더멘탈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가 됐다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달 14일 요 냉동김밥 3종을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4조 그룹주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올라가는 이유가 냉동김밥, 케이푸드 이러한 업종에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물 관련주하고는 연관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4조 대림 같은 경우 제가 주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2002년부터 약 20년 동안 박스권을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 요 K푸드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봉상에 보이는 12만 원 부근에 아주 큰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99,400원 정도인데 요 지금 부근에서 일정 기간 동안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지금 형성된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최종 목표 주가인
2만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시장 속에서 식품주들은 앞으로 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여 12만 원에 대한 고점 저항 라인과 말씀드린 요 기업의 펀더멘탈 부분적인 측면 고려하면서 사주 내림 관심 있게 앞으로 시장에서도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식품 관련주 또 그 중에서도 수산물 관련 사주 대림 사주 산업 우리가 윤 파트너와 함께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리뷰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전략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2분기 실적치 발표됐는데요. 영업이익 1953억 원. 지난해 분 동기 대비해서는 57% 감소한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자, 이 부분도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들어오면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음식료주뿐만이 아니라 또 살펴줬던 종목들이 있어요, 윤 파트너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 방산주를 네. 예를 들어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공급했다는 뉴스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 풍산 같은 경우 이제 전력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이 전력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유가 이 구리에 관련된 종목임에도 이제 종목이어서 이제 전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편인데 네. 이 155mm 포탄과 105mm 포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그렇게 캐파를 보유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은 유럽, 즉 우크라이나 전선에 즉각 투입되어서 호환, 즉 호환이 됩니다. 규격이 딱 맞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풍산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가격대가 약 6만 6천 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만 원 부근에서 6만 6천 원까지 폭넓게 한번 분할 매수 공략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67,500원으로 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시총이 현재 1조 7천억 원인데 시총 대비 꽤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형성되었던 7만 원 부근을 재차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만약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안전한 매매 한번 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 7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고 앞서 또 우리가 제약바이오 바이오 관련주 얘기했었잖아요. 펩트론도 언급을 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사실 펩트론 이 종목도 제가 그때 방송에 가져 나왔을 때 네. 일부 시청자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무제표만으로 분석하는 게 좀 약간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일반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와 재무적인 평가보다는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펩트론도 지금 일단은 주가가 횡보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정이 한번 왔을 때 단기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보다 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현재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네. 한번 펩트론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펩트론을 언급드렸을 당시가 이제 이 부근이었습니다. 약 5만 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그때보다 약 15%, 20% 이상 상승하여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3일선, 5일선 내에서 네. 음봉이 지금 발생하면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와 다른 바이오 개발 업종들이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테마의 순환 관점상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주의 하시면서 현재 주가 상태에서의 신규 매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편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점검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네.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는 이제 CX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여러 반도체 업종들이 한꺼번에 상승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지금 시장에서 반응은 없는데요. 장전 뉴스를 보면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올해 초에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는데 고점 대비 약 50% 이상 빠진 종목들을 위주로 저가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재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유리기판을 적용하게 되면요. 기존에 이제 이 유리기판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 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요. 반도체의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최근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도 이 기존 플라스틱 제품보다 절반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량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CXL과 더불어서 이 삼성 전기 측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도 반도체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고 있을 만큼 꽤 강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유리기판주 관련주 중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캠트로닉스는 삼성전기와 독일의 두 회사와 캠트로닉스가 등과 함께 약 4자 기술 협약을 체결한다는 이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기가요, 캠트로닉스와 다양한 제품 공급망을 구축하고요,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는 뉴스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로 미뤄 봤을 때 이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핵심 공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 공정이 뭐냐면요, 바로 유리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 이 유리기판 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이 유리 관통 전극을 이 캠트로닉스와 함께 개발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캠트로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은 4천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렇게 무겁지도 그렇게 가볍지도 않은 적정한 시총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무거운 종목들은 사실 상승 탄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시총이 낮은 스몰캡 종목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할 때도 이게 느꼈던 부분인데 보통 이제 증권가 쪽에서는 시총 2천억 원 이하를 스몰캡 종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스몰캡 종목들은 기관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몰캡 종목들은 기관 수급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시총 약 4천억 원대로 개인 시청자분들, 개인 매매자분들이 꽤 매매할 수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는요, 36,850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거듭하여서 26,500원 정도의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풀이를 하게 되면 121선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121선 부근만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선으로도 한번 풀어보았을 때 지금 36,850원 정도인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추세 하락 패턴이 지금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120일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서요. 지금 저점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밀어보았을 때 제가 매수가와 손절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고 한다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 26,500원 정도의 제가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밑으로 약 25,000원부터요. 26,500원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수가는 25,000원에서 26,500원까지 그렇게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일봉상 25,000원을 이탈시 한번 잡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 2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120일선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일봉상 형성되고 있는 240일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절가 25,000원 선 지켜주면서 매매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위로는 일단은 약 28,000원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 이슈가 오늘 식품주라든지 바이오 업종 내에 밀려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8만 원대에서 일부 강세를 보여주면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바이오 업종별로 충분히 다시 한번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도 이 CXWELL, HBM과 더불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이 캠트리닉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이제 공급을 확정받았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하지만 몇 시간 뒤에 삼성전자 측에서 아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관련은 여러분들 그런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어떤 한 섹터에 자신감을 갖고 충분한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주도 업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봤을 때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없는데 특히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 기준 우리나라 시가총액 형성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매를 꼭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 제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캠트로닉스와 더불어서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완벽하게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최대한 매수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살펴볼 섹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종목이 시장에서 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와 다른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주들은 최대한 매매를 피하시면서 당분간은 다가올 반도체 업종의 순환매를 기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고요. 현명한 투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윤하시 전문가였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 볼 기업 종목으로는 캠트로닉스를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슈들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BM이라든지 CX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리기판 잠깐은 소외됐지만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캠트로닉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한식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